상대방이 소개를 시켜줄 거예요. 재벌을 원하나? 재벌을 원하나? 이쁘다는 게 중요해. 우리 오빠는요, 섹시해요. 보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승자 애교 발사! 화탑을 찍었다는 얘기를 꼭 해달라고. 저는 하나도 안 궁금한가요? 자, 저희가 자기소개를 할 겁니다. 근데 다 알잖아, 서로. 자기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소개를 시켜줄 거예요. 누가? 상대방이 소개시켜준대. 상대방? 너를 소개해. 네. 네, 너를 소개해. 너를 소개할게. 이거 하면서도 데이트가 가능하거든요. 이거 또 센스 있는 짝꿍하고 돼야 되는데 착 띄워주는 친구 있잖아. 남자가 여자 이름표를 랜덤으로 골라가지고 아, 네. 15기 정승님. 15기 정승님. 아, 정승님. 네, 서로 소개시켜주면 됩니다. 8기 옥수님이요. 15기 현숙님이요. 아이고. 15기 현숙님이요. 어떻게 영수오빠한테 15기 됐어. 잠깐만 점점. 17기 영숙님이요. 11기 순자님입니다. 11기 순자님입니다. 오. 오. 또 이게 신상, 신상. 그러게요. 뉴페이스 어리네. 아주 진짜. 저 17기 순자님이요. 순자님이요. 어떡해, 어떡해. 어쨌든 그것조차도 랜덤 데이트 중에 하나였는데 조금 아쉬웠는데 이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소개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고맙기도 했어요. 오빠 워낙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야. 일단 앉을까요? 그냥? 좋다고? 자기소개? 보통 근데 자기소개 너 어떻게 했었지? 너, 이상형, 너의 이상형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나의 이상형을 네, 다 적어왔지. 저는 인생을 열심히 살고 비전 있는 사람을 비전 좋아합니다. 있는 사람. 사실 저의 이상형은 일론 머스크인데요. 오. 아 진짜? 비전이 진짜? 너무 있으신데요? 꿈이 화성 가는 건가 봐. 갈 거니까. 일론 머스크인데요. 재벌을 원하나? 재벌을 원하나? 뇌생남. 뇌생남 좋아하시네. 열심 열정 뇌생남. 내가 섹시한 게 느껴진다. 그러면 약간 그냥 멋있어 보여. 오빠 거도 얘기해 볼까? 나? 응. 이상형. 이쁘고 착한 여자지. 어떤 스타일로 예쁜 거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 나는 스타일은 안 따져. 좋아하는? 그러니까 귀여운 스타일로 이뻐도 좋고 섹시한 스타일로 이뻐도 좋고 뭐 보이시한 스타일로 이뻐도 좋고 이쁘다는 게 중요해. 그게 따지는 거야. 뭐든 이게 따지는 거야. 이게 많이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약간 백지미 이런 게 그 내가 추구하는 미에 좀 가까운데. 저 지금 자꾸 생각나는 그분이 계신데. 왜? 아 그분이신가요? 아 그럼 아니 그렇게 내가 그 타겟팅을 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내가 너를 그거라고 생각할게. 좀 표현이 사물? 좀 그렇지만 내가 너를 홈쇼핑 쇼호스트라고 난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상품처럼 처음에 인트로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 언제나 행복을 추구하고 섹시하며 묘한 걸 좋아하는 남자. 나는 솔로 17기 영수입니다. 인트로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그냥 주입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너가 봤었을 때 내 장점이 뭐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추구하고 해피하게 사는? 아니 섹시함을 추구한다고 하지 말고 섹시하다고 해야지. 우리 오빠는요 섹시해요. 이렇게 가야지. 섹시함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자기소개에다 섹시함은 넣으면 안 돼. 왠지 섹시는 빼야 돼. 여기서 빼야 돼. 역시 아무리 섹시해도 첫인상이 안 좋을 수 있어. 첫인상에 섹시는 조금 S가 들어가면 안 돼. 그쵸 그쵸 그쵸. 약간 그냥 자 나? 그럼 나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 솔직하고 솔직하고 털털해. 털털하고.
너를 어필할 수 있는 게 뭐야? 너의 무기가 뭐야? 솔직하고 털털한 거 빼고. 웃음? 네. 남자들이 처음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볼수록 매력이 있다? 어. 저는 보다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왜 볼매야? 애교가 은근 많아. 애교가 많아. 애교 많다는 게 좋다. 애교 많아. 오케이. 그리고 얼굴이 작으시네. 그럼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 예전보다. 그리고 난 생각보다 키가 커. 털털하고 볼매고 비율 좋아? 어. 오케이. 비율 좋아? 아니,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순자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야? 응? 남자들이. 그럼 좋아하지. 나 키 커. 우리 순자는 생각보다. 키가 크고 다리가 길어요. 오, 어때? 맞아. 좋아? 응. 얼굴 사람들... 작아요. 키 크고 다리 길고 얼굴 작아요. 쓰리콤보로 가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적으면서 해야 되나?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모델 이런 서먹함이 좋아요. 에이, 약간 미팅하는 네. 느낌 나죠? 네, 이런 서먹.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93년생으로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거주하신다고. 네, 맞아요. 서울 거주 하시죠.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어떤 뭐 한식, 일식 뭐 이런 거? 저는 옛날에 떡볶이 좋아하시던 얘기 들었었어요. 뭐야? 뭐야? 사진조사 왜 다 돼 있어? 와, 이거 약간 소름 돋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좀 무서워. 그러게요. 옛날에 떡볶이 좋아하시던 얘기 들었었어요. 떡볶이 진짜 너무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고 죽기 전에 뭐 하나 먹으려면 떡볶이. 떡볶이 너무 먹고 싶어. 떡볶이 좋아하고 근데 매운 거를 잘은 못 먹어요, 저는. 아, 저도요. 아, 진짜요? 요르다가 또 이게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 맞아, 저 데이트라니까. 데이트? 아, 저 카페 찾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아, 진짜? 네. 바른 이미지에 되게 재미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삼중고사만 원하다 보니까 이게 뭔다라 문간으로. 이런 보면. 장면들을 훅훅 넘긴다는 거는 이번 기수 뭐 분량이 많나 보구나. 다양하게 많다. 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많다. 어우, 아닌데? 가시죠. 오우, 아우. 자, 너를 재밌겠다. 소개해. 재밌겠다, 너를 소개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동기 기수인 17기 순자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93년생이에요. 오. 93년생이면 몇 살이죠? 만 서른입니다. 네, 만 서른 살이에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친구가 보면 볼수록 볼매예요. 어떤 점이 볼매냐? 애교가 진짜 많아요. 애교가 진짜 많아요. 한번 보실래요? 순자 애교! 순자 애교! 발사! 발사! 좋아하네. 저 좋아해. 저 좋아하는 거야. 주체를 못하는데? 어필을 좀 해야 되는데 저도. 말이 안 맞게. 그리고 살짝 아쉽기는 한데 수원에 살고 있어요. 얼마 안 걸려요. 그러나 교통이 대중교통이 참 잘 돼 있어서 금방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순자의 가장 장점은 뭐냐? 남자의 워너비 몸매를 갖고 있어. 와. 아, 저렇게 잘 뛰어주는. 부장 잘했다. 워너비 몸매라는 표현. 워너비 몸매. 부장 잘하네. 남자의 워너비 몸매를 갖고 있어. 순자 일어서. 저 일어서야 돼요? 순자 일어서. 우리 순자는 얼굴이 이렇게 작습니다. 키가 이렇게 큰데 얼굴이 작고 다리가 길어요. 아, 기억에 딱딱 남겠다. 여자지 않습니까? 저희 순자 잘 부탁드립니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컨셉 잘 잡아서 잘했어. 되게 재밌게 하셨네요. 아,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해요. 되게 신기하네. 홈쇼핑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희 17기 영수 오빠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빠는 85년생이고요. 여기 85년생 분들 더 있다고 들었고 이렇게 개구쟁이 같이 보여도 되게 똑똑해요. 공부도 열심히 한 것 같고 석사까지 공부했고 지금은 수원 성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동탄. 저보다 더 지방이에요. 저보다 더 지방이에요. 뭐야 이거 뭐야? 킹킬이야? 한방 먹였네. 영수 오빠는 보다시피 몸을 이렇게 섹시하게 잘 가꿔서 섹시미가 있고요. 저런 걸 안 깠으면 좋겠어. 깔땡 까는 남자라서. 네, 꼭 행복하고 되게 밝고 그런 긍정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사람이에요.
묘한 걸 좋아하고 묘해 본인도 되게 묘하고 싶고 아, 패션 그치? 센스도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17기에서 되게 이제 어머머 모델이야 옷을 막 찢어버려라 갖다 버려라 이래서 스키니 일수 가방이 아주 화제였습니다. 벨트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바뀐 것보다 이게 나아요. 이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와이드가 나와, 와이드. 통에다가 흰 면티 너무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때로는 시청자분들이 채찍질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진짜 젊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딱 네. 맞아. 자기를 이제 발전하고 남들의 이렇게 피드백도 수긍할 줄 알고 해서 이렇게 센스 있게 왔습니다. 좀 개구쟁이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다가가다 보면은 진짜 괜찮고 진국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 몰래 오셔서 이렇게 얘기 한번 걸어보세요. 오케이. 잘 부탁드립니다. 소개하면서도 어필 좀 많이 됐을 거예요, 서로. 영수님의 제일 큰 매력 포인트가 뭔가요? 아 이런 질문까지? 어려울 텐데 분위기 되게 분위기 메이커예요. 분위기를 진짜 잘 살려요. 그리고 진중할 때도 진중해요. 그 분위기 메이커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순발력 좋은데요? 근데 옥순 씨도 영수 씨랑 좀 맞을 것 같긴 해. 맞아요. 유머러스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분 좋아하는데 너무 웃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봐. 대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어떻게 되지? 제가 생각했던 성격과 완전 다른 모습인 거예요. 약간 좀 세게 생겼잖아요. 근데 막 그런 유쾌하고 좀 귀여운 면? 그게 좀 괜찮았어요. 소개해서 점수 완전 땄네. 현숙이는? 내가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92년생 맞지? 91년생이. 벌써 틀렸네. 현재 뭐 스타트업 관련해서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한 뭐 대회 같은 걸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만약에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그 이벤트가 마무리된다면 뭐 좋은 투자를 받아서 좀 더 이제 스타트업 일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계속 우리 현숙 씨도 뭔가 인터뷰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일적으로 되게 열심히 사네. 이상형 얘기를 집중 인터뷰를 했는데 약간 그 뭐 안주하는 사람보다는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좋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이상형 리스트로 일론 머스크를 뽑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를 뽑더라고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남자. 돈이 많아야 되는군요. 제가 생각해도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약간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잖아. 죽고 싶어. 그거 아니잖아. 내가 돈 좋아하는 여자로 보이잖아. 나 그거 아니라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니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멘트만 들렸어요. 뭐라고? 이것 좀 얘기 좀 해줘. 아 시골 형수님 좀만 도와주세요. 그래 좀만 해줘. 잘못 골랐어. 이것 좀 얘기 좀 해줘. 이것 좀 얘기 좀 해줘. 아무 걸 못 들어가지고. 한 번만 조금만 더 크게 해. 조금만 더 크게 해. 그렇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의 그 어떤 열정과 좀 도전적인 정신 그런 게 중요하지 수백억 달러의 자산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꼭 얘기를 해달라고. 네, 저의 영수 오빠를 소개하겠습니다. 85년생이고요. 고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회계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보고서도 아주 빠르게 완성도 있게 쓰시는 것 같고 저기 없는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빠의 이상형은요. 예쁘고 완벽해 보이지만 약간 백치미라는 이런 반전 매력이 있는 허당미가 있는 이런 스타일이 좋으시대요. 사람을 대할 때나 뭔가 업무를 대할 때 이 여유로운 모습을 항상 유지하는 게 삶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고 인생을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현숙 씨가 확실히 이 설계를 잘해. 진짜 설계 잘하신다. 그 일론 머스크는 이제 열정과 능력도 있지만 약간 기행도 좀 일삼잖아요. 약간 능력과 열정이 뒷받침이 돼준다면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나도 좀 궁금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 예상했었어야 되는데.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콩깍지가 씌일 것 같아요. 도전적인 모습이랑 약간 지적인 모습, 어떤 면에서의 스마트한 모습 그런 거를 봤을 때 약간 나머지 부분들은 그 매력에 약간 묻힐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행들 같은 거를 매력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숙이라면? 만약에 상대 남자가 이렇게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면 현숙님한테 쓸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좀 슬기롭게 견뎌주시는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이건 예상 질문에 있었습니다. 이건 물어봤습니다. 와. 근데 열정적인 마인드로 살다 보면은 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얼굴 볼 시간도 없고 막 이러면은 너무 또 일만 하면 일단 스타트가 잘 안 될 거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 그러면 좀 그 사람에게 많이 우선순위가 가.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조율을 할 수 있어. 아. 남자친구를 되게 자주 만났었는데 그 학계 과탑을 했어. 싱글즈가 되던데? 아, 과탑? 사랑이 잘 되면 일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나 보다. 맞아, 사람한테 성향이 있어. 이 상대방한테 응원을 해주면서 그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고 자기 발전에 쏟을 그 자신도 있는 것 같고 즐기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 연애할 때 성적이 올라서 꽈탑을 찍었다는 얘기를 꼭 해달라고는 안 했는데 많이 얘기했어요. 연애하는 접점이 그 너무 짧더라도 요걸 바탕으로 나머지 시간을 알차게 채울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면 다 혹시 뭐 더 맞춰준다? 저는 하나도 안 궁금한가요? 제가 물어보면 안 될까요? 아, 언니 물어봐, 빨리! 이만 할까요? 아니야, 알아.